국힘의 개발질을 막고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됩니다. 국힘의 개발질 단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뭐 선호에 따라서 싫다고 차버릴 수가 없는 세력이고 그 뭐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것들이 지금 아주 우리 그걸 또 개발질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제일 큰 게 아마 개헌일 겁니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개헌. 예. 그러니까 헌법을 바꿨음을 하겠다. 뭐 연집정제다, 대통령제다 뭐 해가지고. 뭐 조중동이 어마무시하게 압력 넣겠지.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 이 국면을 보면은 가당찮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예, 예. 잠깐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국힘의 개발질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그때 어디야? 저게 뭐야? 그 대법원이 황당한 재판 내렸잖아. 아 저기 뭐야? 징용. 징용. 징용에 대해서 그거랑 이름이 같거나 회사가 다른데도 계승했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대충 봐서 판단되는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내린 거 아니오? 그렇죠. 네. 압류해서 강제 집행.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똥이 튀니까 그래가지고 불똥이 튀고 거기다가 그 일본제 그게 무슨 뭐였지? 불화수소. 예. 그러니까 우라늄 235 추출하는데 아주 좋은 원료인 육불화수소죠. 육불화수소. 그러니까 그게 27톤인가 30톤인가 뭐 없어진 거. 없어졌잖아. 그러면은 저기 몇 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새 나갔단 말이에요. 한국 네. 쪽으로 떤다고 해놓고 배가 새 나가 버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그거 직접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첨단 기업 죽일라 그런다 그러면서 노재팬 유니클로 문 닫어 뭐 사케집 문 닫 그런 히스테리가 막 오고 그냥 그거 해가지고 전부 플래카드 걸고 난리 법석을 부릴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 북을 옆에서 쳐주고 드디어는 국힘도 나서서 반일 죽창을 들어라!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조국이가 선창을 했죠. 네, 그래서 하루 그때 기가 차서 저는 누가 돈 많은 선배가 저 이제 가끔 한 몇 달에 한 번 저를 아주 좋은 자리 데려갈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두 번. 네.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청 뒤에 그 아주 유명한 일본 그 이자가야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일본 그 위스키 중에 최고로 꼽히는 야마자키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수량 제한이 있는 위스키거든. 그럼 일부러 저는 이제 거기 가자 그랬지 그때 이자가야 갑시다. 선배 나한테 좋은 돈 사주려면 이자가야 가서 야마자키 사주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난 약 올라서 누가 전화 받으면. 모시모시 친일파 백모입니다. 나도 많이 들었어. 제 전화 그렇게 많이 받으셨죠 그때. 그 와중에 국민의힘이 저 반일 종족주의 내세워서 깃발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개발질이에요. 그런 게 그렇죠. 네.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예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뭐 안 해야 될 개발질, 개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친북 친중. 친북 친중. 이게 다 사례가 뭐냐면 나경원이가.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하는 정동연이 김부겸이랑 같이 미국 방문단 꾸려서 간 거. 이제 뭐 이 개발질 하는 게 전부 그냥 일종의 종족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나오면 전부 그냥 올스톱이야. 다 어두고 네, 그냥 같이 그냥. 아니 그리고 이제 친북 진중. 친북. 그건 또 종족 민족주의랑 좀 다르죠. 아니 친북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친중. 지금 그러니까 반일 그것도 그거고 그다음에 예, 진중은. 예. 진중은 실질적인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숨어 있는 또 요소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껐덕하면 뭐 삼성 같은 대기업 때리기 하면 무슨 뭐 진보적이고 따뜻한 보수인 척.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계 정치 전체의 중국과 미국 전쟁 뭐 세계 이 정치 경제학의 모든 게 걸려 있는 부분인데 삼성 혹은 기업 때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쿨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없는 퍼주기. 퍼주기. 그 다음에 역사 말살 부안해동. 이게 이제 네, 종족민족주의죠. 민족 종족주의. 종족주의죠. 예,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뭐 이거 동조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젠더 평등 또 부안해동해가지고. 한번 지난번에 뭐 성인지가 어떻고 성 감수는 그 뜻도 모르면서. 그때 뭐 새로 뭐 좀 그 저 뭐 말은 비례대표로 들어왔던 그 비례대표 당의 몇몇 저 국회의원들이 네. 막
난리를 치우고 그랬어요. 그 외에. 저 젠더 평등 내에서. 네, 뭐, 그리고 뭐. 저기 그다음에, 지금 국힘에서. 아, 그러다가 그냥 헌줄 나고 지금 조용해요. 뭔지도 모르고. 모르고. 폼 좋으니까 뭐. 폼이 좋으니까 뭐 평등자 들어가니까 폼 좋.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기후변화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막 굉장히 논쟁이 붙을락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아주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뭐 아니 CO2가 인류 말살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고 기후변화는 큰 다른 사이클의 원인이 있는 건데 그리고 CO2 자체는 뭐 좋은 측면도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무슨 뭐 탄소 제로, 탄소 중립성, 기후 변화 이런 거 떠들면은 뭐 굉장히 그 인류와 문명을 걱정하는 듯한 근데 실제로는 인류와 문명을 적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21세기의 종말론이거든요. 네, 21세기의 그, 가짜 종말론. 그렇죠, 가짜 종말론이죠. 그리고 사실은 요거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참 뭐 저기 죽은 사람이니까 좀 과하지만 그 박 시장이 말기 그랬잖아요. 그 박 시장, 네, 박원순이,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 몇 번 이거 뭐 맨날 내서 아니 박원순 그 다음에 그 동네 법륜이 아유 저 아유 그래 골아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무슨 개념적이고 뭐 진취적인 양하면서 웃기는 소리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종말론을 퍼뜨리는. 큰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게 왜냐면 저거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선 저거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대하면 연구 프로젝트 끊기고 막 거의 테러에 준하는 압박받고 하니까 과학자들도 겁이 나서 저기에 다 줄을 섰어 지금. 그렇죠. 겉으로는 인류 전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강박관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마나 선의의 이야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들리는 선의처럼 거지. 들리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건, 아마 이건 가장 시도예요, 사교 인류 사교 종말론 그러니까 사고적 인류가 할 수 있는 아니면 이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사기일 수가 있어요. 사교. 사교. 네. 사교 사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방향과 지향성에서 이런 개발질 안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저런 거 하며 하는 순간 골로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네, 예. 개헌 떠드는 순간. 그다음에 친북 친중 뭐 사드 배치 뭐 이런 거 떠들고 뭐 저기 뭐야 아 이제 우리 주체적으로 해서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규정해야 된다 이따구 소리 떠들거나 혹은 대기업이 이때까지 중소기업을 너무 착취하고 국민을 우롱해 왔습니다. 대기업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지금 당장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뭐 나도 잘 아는 뭐 우리 저기 같은 학교 동료이지만 외교안보연구원장이 완전히 평양에서 이야기하는 네, 그 김과식에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럼 불러다 놓고 서울대 나왔어? 그럼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저기 불러다 놓고 저거는 명백히 국민들한테 그 말하자면은 청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소리냐? 너 지금 너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강박 세뇌라고 얘기한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너 소속이 평양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소속이야? 아니면 소속이냐? 대한민국 소속이야? 라고 외교안보위원회에서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만히 안 해. 그러니까 친북 친중을 그냥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부안해도 문제지만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는 상식과 그다음에 보편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얼마든지 우리 밖에 힘없는 지식인이 뜯어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싸울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저게 뭐냐면 뭐뭐에 대한 투쟁포기, 투쟁포기 네 글자 붙이면 돼. 개헌에 대한 투쟁포기, 에 대한 투쟁포기, 친북에 대한 투쟁포기, 친중에 대한 투쟁포기, 대기업 때리기에 대한 투쟁포기, 적극적으로 대책 없는 퍼주기에 대한 투쟁포기, 투쟁까지는 역사 내... 말살에 대한 투쟁포기. 투쟁까지도 바라지는 않아요. 비판포기. 비판 혹은 문제제기. 문제제기 포기. 그것만 해도. 그런 게 다 개발질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아, 그까지만. 비판 포기, 문제제기 포기도. 그까지를 포기한 게 다 개발질이야. 다 개발질. 그러니까 그래서 거예요. 비판하고 예. 문제제기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은 일단은 공론의 중심에 서서 수렴을 할 수가 있고 힘이 생겨요. 그게 해야 될 일이야. 그걸 할 줄 몰라. 그걸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문제가 뭐냐면 공론을 이끌어 갈 줄도 모르고. 예, 예. 지역구에서 애국민중을 조직화하는 것을 겁을 그렇죠. 내요. 겁을 내요. 애국민중 만나면 부담스러운 소리 한다 이거야. 그렇죠. 자기가 부담을 줄까 싶어서.
그러니까 뭐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얘기하고 뭐하고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하니까 애국민중이랑 접촉면을 줄이고 그걸 조직하지 않겠다. 오케이, 그럼 당 조직은 어디 갔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온갖, 당 조직 전면적 붕괴. 온갖 행사에 얼굴 내밀고 그냥 스마일링하는 것, 악수하는 것 말고 삼류 스타일리스트. 삼류 스타일리스트. 삼류 몸빵. 몸빵. 그래, 근데 그걸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걸로 국회의원 마르고 닳도록 쳐먹겠다 이거. 참 괜찮은 똑똑한 인재였는데 들어가면 최관권 제대로 못 읽고 진지한 토론을 하면 못 하고 몸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지를 우리 시민들이 비판하고 못 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 예, 예.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과 지향성을 말귀라도 알아듣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시민들이. 네. 네, 네. 어차피 국힘이 먹는 판이에요. 지금 판이 대박을 맞았어. 그건 현실이에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they have got the Highland라 그래요. 근데 막 해변 좀 그러니까, 포르투나가 왔어. 포르투나. 포르투나가 왔어. 포르투나가 기회. 기회. 찬스. 오퍼투니. 오퍼튜니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힘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자들이 뭔가 방향과 지향성에 대해서 말귀라도 좀 알아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게 예를 들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이나 자유나 진실 존중 이런 것이 보수 애국 과 같은 거다. 이제 같은 게 돼야 된다. 무슨 따뜻한 모습 이런 무슨 뭐 실용적 보수 웃기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개인 자유 진실 존중을 뺀 보수가 어딨냐 이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겪고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겪고 있고 굉장히 더 복잡하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저 백모 선생이 정말 저한테도 귀에 번쩍 드는 이야기가 한 좀 먹고 살만하고 뭐 이렇게 핵심 국가로 들어가니까 전부 물질에만 오글오글오글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박형준부터 이제 부산시장 당선됐으니까 무릎 꿇고서 반성문 써야 돼. 박형준이가 뭐라고 떠들었어? 실용적 보수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자세하면 뭐 어디 무슨 개족보 보수를 들이대? 실용적 보수라는 게 정치 사상에 존재해요? 그게 편의주의로 전락 없잖아. 정치 사상이 없어. 없어요. 프라그마틱 컨서버티즘 그런 용어 없어 정치 사상에. 그거 그러니까 박형준한테 묻고 싶어. 박시장 당선자. 나 당신한테 한번 물을게. 실용적 보수라는 개족보 아니야 그거? 그거 어디 정치 사상에 어디 그런 말 있어? 당신 마음대로 말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한 5년 가까이 되는 시기에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고 이번에 선거 결과는 이 황당한 경험에 대한 애국 시민들의 혹은 일반 시민들의 혹은 민중들의 좌절과 분노의 표심이에요. 심판과 그 응징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힘이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아니죠. 저 문팔륙 애들이 너무 개겨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힘이 이제 어떻게 할 텐데 그 응어리를 풀어나가고 지지를 받는 거는 정신의 각성과 고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인간들은 각성 고향 못해. 그러니까 아니 짐승이 각성 고약하나? 대한민국 정치판에 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저기 또 표를 먹고 사는 짐승이에요. 표를 먹고 사는 유인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표를 먹고 사는 침팬지 혹은 표를 먹고 사는 고릴라로 보시면 돼. 또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그런데 무슨 문제냐? 그럼 표 주는 사람이 표 가지고 흔들어서 저기 버르장머리 가르쳐야지. 그렇죠, 맞아. 그래서 개발지를 못하게 만들고 어떤 개가 그렇잖아. 개한테 앉아 그럼 앉잖아. 엎드려 그럼 엎드리잖아. 발 그럼 발 냈잖아. 입에서 고기 물고 있다가도 뱉어하면 뱉거든. 개 좀 훈련시키면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 아니요. 그 말을 한국어로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런 음성, 음향이 나오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죠. 그게 바로 방향과 지향성이에요. 그게 크게 밖으로는 특히 네. 이 미국과 세계 중심 큰 흐름에 그러니까, 대한 예, 예. 아주, 뭐 아주 그냥 그런 냄새라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아 저거 보수 핵심 가치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지.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보수 핵심 가치 얘기하는 거 내가 뭐 따뜻한 보수니 그건 유승민이 용어일 거야. 실용적 보수니 이거는 박형준이 용어예요. 내가 이런 개소리 했다가는 개망신 하겠구나.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지. 보수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리고 애국이 애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가. 그 정도 알아야지. 왜 그러냐면 버클리가 아니 네. 버크가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그 처음에 표방한 버크의 말이 이거거든. 개인이 사회를 엔지니어링하기 위한 부품과 재료냐. 그렇지. 흙과 나무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이거야. 정신 존재고 상징. 아니 그러니까 존재고. 뭐냐면. 개인은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한 개인이 나고 살고 죽고 또 개인이 나고 살고 죽고 나고 살고 죽고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사회이고 역사다 이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어느 한 순간에 몇 명의 좀 헷가닥한 놈들이 모여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 체제를 국가 체제를 만든다라 그래서 개인을 잡아 죽이고 피바다 만들고 이거 불가능하다.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하고. 그래서 내가 박형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수의 핵심 안에는 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들어 있는 거예요. 따뜻하고 아주, 무슨 실용적이고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개인과 자유는 언제 성립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힘이 최고야. 힘 가진 사람이 말한 게 그거 다 따르면 돼. 혹은 돈이 최고야. 돈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따르면 돼.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개인이고 자유고 뭐 나발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고 권력이죠. 개인과 자유가 성립하는 차원은 진실이 존중돼야 돼요. 받을 때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면 개인 자유 진실 존중이 보수의 핵심적인 아래의 가치인데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실용이래 실용. 그리고 무슨 사상가 연애 난 박형준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아주 그 재주가 있어요. 근데 밥맛 떨어질 때가 저 사상가 연하고 전략가 연할 때야. 자, 이제 뭐. 나는 저 사람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방향지향성을 예를 들어서 미국 정치 내전에 대한 이해와 미국 마가 트럼프 공화당 진영과 어떻게 통로 뚫을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좀 고민해야 된다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네. 그 다음에 지금 셰일혁명에 의해서 이 셰일혁명에서 미국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석유 구하려고 중동 가서 공작 안 해도 돼. 전쟁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당당하게 미중전쟁을 벌릴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러면 셰일혁명이 미중전쟁에 대한 이해와 지능적인 반중. 지능적 반중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의 중국이 워낙 침투가 심해서 내놓고 반중하면 정치적으로 제거당. 굉장히 그렇죠. 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왜 유튜브 뭐야 이저 카톡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했는데 그 백머시기. 그 국민의힘 백머시기 국회의원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2015년에 중국에서 이 문재인.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이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걸 떠들었고 2015년 인민일보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2015년 인민일보에 시진핑이 그거를 이용한 발언을 실었는데 문재인이가 2017년 취임사에 그걸 쓴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누가 텄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백머식이 백의원이 텄어요. 네. 그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 용감하다. 지능적이고. 백의원님 바로 그게 지능적 반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 의원님이 비판한 건 중국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표절을 비판한 거거든. 예,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지능적 반중이라고. 한중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저기 수교할 때 중국과 우리는 아직까지 국제법적으로는 전쟁 관계야.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교할 때 정경 분리하기로 약속했어. 뭐 이런 정도를 이 리마인드를 시켜주면.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안 그렇죠. 나오죠. 예를 들어서 조선의용군을. 그렇죠. 예. 조선의용군을 사실상의 중국군이라고 한다면. 예. 중국군이잖아, 사실상. 예, 예, 예. 그 말이 의용군이지. 예. 중국군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야.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짚어야 돼. 짚어야지, 당연히. 뭐 이런 얘기가 돼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무슨 뭐 종전선언을 하자 뭐 그러고 하고 하면은 야, 우리 아직까지 저기 뭐야. 휴전선언에 종전 53년 7월에 맺은 종전선언에 우리는 최약국 도장 안 찍었는데 당사국이었어. 유엔 말하자면은 유엔군의 당사 한 멤버여서 당사국은 맞는데 우리가 직접 이승만 대통령이 찍지는 않았어. 그래서 중국과 북한과 유엔 이 3자 간에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어. 대한민국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는 주제 넘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예, 어쨌거나 이제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큰 판에 관한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가 방향과 지향, 방향성, 지향성을 계속
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래. 이 자유 외국 시민이 그게 참 큰 문제야. 그러면은 또 지식인들이 어쨌든 뭐 건전하고 뭔가 그 개인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진실 존중하는 의미에 뭐 수많은 지능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고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오세훈은 박원순 10년 털어내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박형준은 뭐 딴 거보다도 부산이 마약 국제 허브라고 중국산 마약의 국제 허브고 부산의 그 LCT 같은 부동산 이런 거 둘러싸고 그 좌우를 가리지 않은 향토 마피아의 부패가 심해요. 기득권 마피아. 그렇죠. 예. 이거랑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본인도 또 한 명 아니야? 완화부터. 아무튼 이렇습니다. 저는 국힘이 먹는 판이라고 생각하고 국힘이 개발질 안 하면 2024년 네. 그 총선 때까지 내리다지로 먹을 거다. 지금 세계 정수로 봐서 네. 그렇게 보는데 네. 이게 국힘을 까고 보면 이게 참 뭐 참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사 전체를 그 먹을 수 있는 뭘 아주 뭐 요리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세계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게 공조화를 하면은 먹을거리가 있고 그 먹을거리 성격에 대해서는 감도 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 둘 만들어 나가면은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판을 인정을 하거든요. 판을 인정한다는 뭐고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먹고 국힘이 뜨는 판이다. 이 판은. 그런데 이 판을 이 자유애국 시민, 자유애국 민중의 입장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제어할 거냐, 네, 예. 제어를 시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예로 법가를 제가 예를 들어. 이게 굉장히 아주 오래된 하나의 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게. 법가 브레인을 예를 들면, 예, 예. 법가 브레인 뭐 예를 들어서 한비, 이 사진의 왼쪽 한비자, 사진의 중간 상앙, 이게 진효공 때, 네 그렇죠. 그 출세를 해서. 그 준효공 죽은 다음에 시장에서 찢겨 죽었어요. 그렇죠. 그 원성의 자자에서 네. 그 상황은 자기를 찾아온 한비자를 모함을 해서 감옥에서 죽였죠. 그렇죠. 그러면 한비가 자기보다 똑똑한 것 같으니까 한비를 임금한테 그 천거하는 대신에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이사죠. 이사는 진시황 때 그 법가죠. 네, 예. 그 진시황 죽고 나서 저 사람도 뭐 아무튼 저작거리에서 찢겨 죽었던가 아무튼 그 처형당했어요. 그렇죠. 집안 다. 네. 이 법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국강병을 통해 임금의 권력을 키워주고 강화하는 노하우를 주도해요. 그러니까 황제나 임금의 권력자의 그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데만 그 머리가 아주 이상하게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법가에서 맹탕으로 깜깜이로 딱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임금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네. 임금 제어는 이제 유가 쪽에서 오히려 많이 고민했죠. 예, 고민한 거죠. 그래서 그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윤석열이 먹고 국힘이 뜨는 판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국힘을 맹목적으로 주장해서 윤사모 만들고 국힘 지지 세력 만들어. 오케이. 근데 그거에만 맹목 추종을 해버리면 법과랑 다른 게 뭐냐 이거지. 그렇죠. 윤석열이나 국힘을 어떻게 비판 견인할 거냐라는 퀘스천은 없어진 거 아니야? 없어진 거예요. 또 비제도권에서. 또 그렇다 그래서 윤석열이나 국힘을 아 저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쫙 해서 명분으로 따지면 정말 실제로 따지면 구역질 나고 별로 그렇게 관계 맺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현실에서 실세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좀 상황으로 그게 먹게 생겼어.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골아퍼지는 거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내부로 그 예를 들어서 뭐 예를 집단적으로 네트워킹을 짜가지고 국힘에 당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유권자 운동을 일으켜서 내부로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끼리 또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국힘이나 윤석열이나 이거를 어떻게 그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견인하는 한편 개발질 못하도록 차단하냐. 그렇죠. 이 복잡한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 게임이 재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시민 세력들이 혹은 애국 민중들이 그걸 제어하고
비판하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직화되고 또 강력하게 하는 그 힘을 보스의 힘을 길러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트럼프가 2024년에 출마 안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가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을 침투를 해서 안에서부터 완전히 장악해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 저희 애국 민중도 예. 이 그 국힘이나 유권자 조직의 하부를 지금부터 팍팍 기어서 탄탄하게 만들어가면서 이걸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니냐. 예. 이거를 이제 이번에 대선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는 게 올해 이제 가을부터 달아오를 거라고요. 예. 그거 그다음에 대선 그러니까 올해 가을부터 내년 6월까지 예. 예. 무려 9개월 동안 예. 내년 6월 지자체 교육감 선거까지 예. 무려 9개월 동안 굉장히 강도 높은 이 정치의 계절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계절 동안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화시키고 확장시킬 거냐. 그리고 네. 우리의 사상적, 이념적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국힘에 침투할 거냐. 침투라는 공산주의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스며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예요, 전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파전을 알아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스웜프 깨자점 GSL 복합체. 네. 그 다음에 네. 가치지향 주권국가 애국민중 보스 MTR 파퓰리즘 세력. 네. 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 전체가 판이 세 개인데. 그 판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리고 네. 저 구조를 국힘의 정치인과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 세계적으로 저 세 판 지금 세 축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예. 대한민국의 정당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제대로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과 저 3파전 속에서 개발질 안 하도록 막아내고 제대로 포지셔닝 하도록 견인 지지해 주는 것. 그게 우리 그러기 몫이죠? 위한 내부적으로 서로 식별되고 있는 독립적 캠프. 예.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 국힘에 입당을 하더라도 우리끼리는 아, 저 사람 우리 동지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개별적 입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조직화돼서 움직여야 돼요. 안에서 일종의 상당히 그 자극을 주고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룹과 블록을 만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벌써 이제 바람이 불어서 뭐 윤선전 대통령 만들게 윤사모 뭐 이게 전부 이제 깃발 들고 막 튀어나와 국힘도 막 이제 지지한다 그러고 깃발 들고 튀어나올 거예요. 거기에 국힘과 이 윤석열 이런 정치 자원을 우리가 잘 지원해주고 살려줘야 되지만 네. 또 이용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냥 맹목적 추정하면 아까 법과 같은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맹목적 추정은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이고. 아무튼 뭐 차선으로 가고 있지만 차악으로 가고 있지만 일단 가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